끝나고 대원이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. 저는 팬들이 너무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 그걸 제가 올려야 그나마 좀 대원이가 요 그냥 그런 상황이 좀 덜해지겠구나 싶어서 그냥 올린 거 같아요. 저도 제가 이제 학생 시절 때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를 많이 봐가지고 저도 공격할 때 뭔가 더 이제 제가 몸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받을 때나 공을 가져갈 때 더 자신감이 있고 더 재밌고 그런 축구를 그렇게 해와서 저도 뭐 수비 그러니까 수비형보다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치 맞는 말이에요. 저도 그 제 SNS에도 한번 누가 와가지고 그걸 적었더라고요. 댓글에다가.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. 제가 계속 경기 뛰는 데 보이는 것도 없고 계속 자신감도 없고 없어 보이고 계속 실수만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팬들은 그냥 저를 응원하시는 팬들이 아니라 그냥 공나무로 팬으로서는 당연히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제가 경기에 못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적응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그 사람들도 더 아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신경 쓰세요. 외국에는 모드리치 선수를 닮고 싶고 한국에는 이지성 닮고 싶어요.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형이 뭐 잘 돼서 뭐 이제 좀 막 그 의욕이 생기고 막 형한테 그런 시기질투 같은 거 없는데 제가 볼 때 형은 이제 형이니까 동생이 좀 자기가 잘 되려면 당연히 약간 좀 시기질투 하는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. 그런 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이랑. 뭐 서로 격려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냥 포기하지만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것 같아. 앞으로는 좀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팬들도 이제 질타보다는 그래도 응원과 격려 많이 해주시면서 그거에 또 보답할 테니까 너무 우리 팀이 이제 지금 사정상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경기 이제 같이 뛰면서 같이 응원해주세요.